야구 하실 때 저희는 점심 야구 하고 있었거든요. 네. 어떤 거였지? 어, 원 스트라이크. 고쌈! 오, 원 스트라이크. 닭강정. 근데 형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10명에서 시작했잖아요. 11명에서 시작했어요. 아, 11명에서 시작했잖아요. 이제 5명밖에 안 남았어요. 6명 남았어. 6명 남았어. 1씩 부족하네요. 아, 내가 첫 번째로 탈락한 이유가 있었네.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메인들만 남으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리얼 브레인들만 남았다 볼 수 있어요. 메인 브레인들만 좀 남으신 것 같은데 또 각자 또 각오 짧게 한 번씩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디 남은 게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잘. 자, 원우 씨. 오겸 디노 목까지 열심히 하도록. 아, 도겸 씨 목까지 잘한다고. 고마워요. 저희 권 교수님 목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같이 합니다. 하나, 둘, 셋, 굳이. 오! 멋있어, 굳이요? 멋있어. 마지막 팀전이고요. 오목인데 네. 우리가 기준했던 1대1로 두는 오목이 아니라 1대1대1. 1대1대1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평범한 기존의 룰과는 다르죠. 네. 기존의 오목은 4개의 돌을 먼저 두면 무조건 이기는 그렇죠. 수지만 4개를 4개의 돌을 넣어도 막히고 막히는 거죠. 헐 대박! 오목하면 그래도 자신 있습니다. 저희 팀에는 세븐틴의 이세돌. 아이고 잠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우와 아니 우왕우왕 그거 하자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쓰죠 저희는 세븐틴 이세돌이고 저희는 아이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성공을 일단 우선 가운데를 막아야죠 따라봅시다 빠져나와서 노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오케이 예 일단은 가볍게 서로 뭐 줄을 쭉쭉 세우고 있어요 와 이게 웃기다 서로 다 갈라져서 그냥 줄 세워 아 정말 치열하게 오목을 하고 있는데요. 오목이다 보니까 이제 주목님이 생각나네요. 주목! 그래. 네. 모두 주목! 우리 모두 화목! 초반에 절대 안 끝날 것 같아. 이거 꽤 오래 걸려. 빨리 갑시다. 저희 차례인가요? 응. 우리 차례야. 둘다 막... 막힌다니까. 줄 팀이 막을 수 있어. 막아. 어, 그렇지. 그래서 이게 4가 이게 4개를 만들어도 그래서 안 이긴다는 거야. 아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오목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아주 피가 튀기는 경기입니다. 네, 아니 여기까지 튀겼네요. 치열하게 하고 있으니까 치열업한번 부를까요? 치열업 베이베 치열업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아 제가 오목이다 보니까 그 다 다섯 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세 팀이서 하니까 네. 굉장히 네.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세 팀이니까 15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 많은데 봤어? 아, 다 여기 보고 있어요. 여기 네. 뭐 안 본 것 같은데? 우리도 모르겠다. 의도를 잘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적인 걸 수도 있고 그치. 나도 모르게 뭔가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어, 이거는. 세 팀이랑 자 어쨌든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이야기도 없이 정말 네. 이 조용한 상태에서 정말 이 신경전 몇 개를 봐야 돼? 와 진짜 어려워 이거 여기 다른 벽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사실 몇 장 따로 방송하는 것 같고 네, 네. 확실하게 다섯 줄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찬스를 네.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바로 다른 상대한테 네. 기회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세 팀에서 하는 경기다 보니까 네, 굉장히 네. 새로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수비 좀 길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저 검은색도 네 개를 만들어버리면 어쨌든 한번 묶이거든 사실 이제 오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논 씨가 평상시에 오목 굉장히 잘 두기 때문에 맞아요.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버논 씨를 상대할 그 적수가 있을까라는 제가 유일한 적수였는데 네. 안타깝네요 아니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준 씨가 리액션 캠을 다 맡고 계셔가지고 네. 아니 이거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것도 심리전이지 얘네가 굳이 우리를 막아줄 필요가 없잖아 막아. 이거 우리가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지 우리가 여기다 놓죠 왜냐하면 그러면 여기를 안 막으면 우리가 지니까 이거 막아 차라리 이미 났어 끝났어 그럼 우리가 막아야 되네 이거 우리 막을 수 있구나 이거지. 와 게임 너무 어려워. 야 뭘까요? 나 궁금하네요. 네. 이렇게 잡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네.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는 이 형이.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굉장히 치열하고요. 네. 치밀한 계산, 치밀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치열해요. 치열하죠, 네. 치열이 아주 치밀한 그들이 펼치는 치밀하고 치열한 치질한. 이게 왜 나오죠?
4개 나를 할까? 응? 어, 그쪽 막으면 되고 우리는 우리 거 하고. 야, 주도권을 잡고. 어, 잠깐만. 이렇게 되면 우리 두... 너네가 선택하는 거야. 일단 지금 4개거든. 그러니까. 누굴 이기게 할지. 누굴 이기게 할지 정하세요. 와. 야, 괘씸하지도 않아? 계속 너네한테 막으라 그랬어. 야, 근데 그런 게 야, 잠깐만. 같이 막아야지. 너네한테 계속 막으라 그랬어. 야, 지금 어디 있지? 이거지 지금. 흰색이. 흰색 이거잖아. 그러니까 너가 이걸 얘네를 막아야 된다고. 너희가 이길 팀을 선택하는 거야. 다시 둘러앉아 서로를 바라볼까. 나를 닮은 날씨와 너무 춥죠? 서기 위해 추억들 모두.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그냥 우리는 와 이거 못하겠어. 가위바위보 한번 해줘. 가위바위보 이건 솔직히 근데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괜찮아. 괘씸하지 않아. 너네한테 계속 막으라고 했어. 끝났다. 끝. 끝. 끝났습니다. 아! 경기 아 역시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어,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가지고 영업이다 이거 재밌다 재밌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줄 수 있으실까요? 아, 뭐 저희가 이겼습니다. 어 네. 정말 좋네요. 저희도 이 게임은 방송으로 볼게요. 어 굳이 팀이 또 이기게 됐는데요. 네, 네. 네. 우리 또 탈락자 두 명을 또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제는 뭐 가위바위보도 될 것 같아요. 자, 권수규 팀의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지는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네. 조슈아는 야, 묵을 많이 내거든요. 네. 조슈아는 묵을 많이 내요. 조슈아는 묵을 많이 내요. 자, 우리는 조사에 돌리겠습니다. 제가 조슈아랑 방을 많이 써본 결과 조슈아는 묵을 많이 냅니다. 1. 오케이, 저 들어갈게요. 가자. 민규, 원우 탈락하셔서 지금 총 4명 남았어요. 네. 이렇게 해서 끝인 줄 알았으나! 하지만!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끝나면 우리들의 브레인을 아쉬워요. 제대로 다 보여줄 수 없다. 그래서 준비했다. 대. 자, 부. 활. 전나. 빰! 우리의 반격을 믿고 하라. 부활 전화. 내가 진짜 브레인이기 때문에 일부러 머리를 안 쓰려고 일부러 탈락을 했지. B-R-A-I-N. 네, 패자 부활전. 아, 아니야, 패자 예정자들. 네? 아? 패자 예정자예요? 네. 저희는 패자도 아니고 탈락자도 아닙니다. 단지 여기서 부활해서 우리가 우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부활할 수 있는 멤버는 딱 3명밖에 없어요. 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저 숫자를 이제 버논이가 이렇게 공개해 줄 거예요. 거기에 네. 이제 숫자도 있고 수식도 있고 수식도 있고 한데 이제 우리 PD님께서 숫자를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 수식으로 만들어서 숫자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오 그렇구나. 자 지금 저희가 손을 잡고 있는데 이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안 잡고 있네요. 네 이거 네, 자 그러면 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거 때리면서 보면 기억력 잘 된대. 네? 자, 렛츠고! 가겠습니다. 렛츠고! 1, 2, 3, 4, 5, 6, 7, 와, 이거 8, 와, 어렵다. 9, 땡.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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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까먹었는데요? 어. 야, 이거 어렵다. 70? 이거 기회 한 번밖에 없나요? 아. 정답, 3, 6, 7. 어떻게 맞췄는 거야? 진짜 대단하다. 나도 있어, 정답. 곱하기인데? 3, 절대 안 나와. 6, 6 5, 안 나와, 5, 안 나와. 70이 안 나와. 아, 70이다, 실패. 아. 도겸! 13, 15, 11. 13, 15, 12. 전혀 달라. 13, 5, 15. 땡! 땡! 디노, 디노! 7, 7, 2, 13. 7, 2, 아, 땡! 호시! 호시! 13, 6! 13, 6, 12. 13, 6, 12. 13에다가 뭘 곱하려고? 네, 땡! 오케이, 1700. 승관이 형. 저 모르겠습니다. 디노! 13, 9, 7. 13, 9, 아, 땡. 이게 뭐 맞출 것 같아? 아니, 지금 다 똑같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열어보고 뭐가 네. 어디 있는지를 더 기억을 해야 돼. 아, 그러니까요. 야, 아, 골고루 좀 열어보자, 우리. 다들 13만 하고 있는데 13으로는 절대 10, 답이 안 나오고. 6, 12. 10, 그 다음에 6은 곱하기 오? 곱하기다 12. 12는 아! 10. 아~ 민규! 잠깐만 정답이 70이었나? 민규 70. 10, 6, 3, 14 어? 13 어? 우와 다섯 개 아니야? 오 대 10 그 다음에 곱하기 3번 3 오케이 90 아, 뭐야 10? 아~ 그 다음에 도겸! 15 15 6 아~ 6 4 15 곱하기 6 6 4 5 나와라 둑딱 아, 아 민규 아니, 5가 나오면 안 되잖아. 끝낼게 10, 6, 4, 14, 13 10, 6, 6, 6 4, 10 곱하기 4 Q
오케이. 30. 14, 13. 14. 13. 백이요? 13. 오? 그러면은 100 빼기 마이너스 70. 아니지. 왜? 마이너스지. 곱하기가 먼저잖아. 부르는 순서잖아. 내가 어떻게 불렀는데 100부터 부른 거 아니야? 나? 10, 6, 4, 14, 13. 30 빼기. 자, 할게. 13, 14, 16. 아, 13. 13, 14. 14. 10. 맞아. 10. 10. 자. 6. 90입니다. 곱하기 90 곱하기. 맞아, 끝났어. 자. 아, 아깝다, 순서. 아. 우리 팀이 한 명 왔어. 근데 이 다음엔 개인이에요. 개인이에요. 두 명 남았다, 두 명. 12, 7, 8. 일단 아무거나 불러야 돼. 12. 7 땡. 오! 오! 민규! 승관!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민규. 7, 14, 12. 아! 14, 12. 13, 아. 12. 12. 아, 끝났네. 34. 깔끔했네요. 나이스, 나이스. 민규. 마지막 브레인. 엄마가 어렸을 때 수수룩 수학 열심히 말했어. 22. 어, 부활의 남자 권호 씨. 6, 1, 9 곱하기 땡. 4, 6, 12. 4, 6, 33? 6, 12, 22, 14, 정답 22, 14, 13, 오. 13, 마이너스네? 12, 9, 3, 12, 9, 땡. 아, 나 이런 거 못하는데. 아, 됐다. 야, 디노, 12, 12, 12, 12, 아, 아. 오케이. 12, 12, 10, 땡. 어? 아, 할 수 있는데. 22죠. 16, 17. 답이 뭐라고? 16, 17. 어. 아, 헷갈려. 16, 17. 그렇게 아, 나눠서 해줘. 아. 16. 네. 나누기다. 찾은 것 같아. 나누기 먼저 하면 안 돼? 0에다 나누면 되잖아. 11, 8, 15. 야, 우리 더하기를 왜 못 찾는지 모르겠다. 10, 11, 2, 1. 아, 마지막 하나 더 해야 돼. 1, 5. 아, 10, 11, 2, 1, 5. 2 나오면 된다. 5. 10, 11, 2, 1, 4. 아, 2가 뭐지? 2가 어딨지? 10, 11, 2, 1. 설마 2야, 저거? 4, 4, 4. 2야? 아! 2야? 아! 2 있어? 2 없지 않았어? 2 없었나? 마지막. 재밌다, 근데 이거. 10, 11, 2, 1, 그, 7. 7, 땡. 10, 11, 2, 1, 14. 10. 11 2 없는 것 같은데 1 있었던 것 같아. 1번이 뭐야? 아, 2가 없을 수도 있어. 20이죠? 2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하는 숫자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어. 나 진짜 바본가 봐. 13 16 7 네 1 5 13 16 7 오케이 2 1 곱하기 14. 오, 네. 곱하기 11이었으면 오, 1을 만들었네. 오, 야, 10, 야 11 있잖아. 11 있잖아. 2 만들었네 혹시야. 어떻게 형 방금 뭐였어? 11이면 되는 거지. 11 어디 있냐? 다시 5초만 주시면 안 돼요? 어, 이거 내일 끝날 것 같아요. 네. 5초. 5초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1 2 3 4 5. 우와. 나 바보나 봐. 전혀 모르겠어. 3 6 4 3 6 4 10 13 3 6, 4, 10, 땡. 야, 이거 봤으면 된 거 아니야, 이제? 어, 아니, 이거 봤으면 될 텐데, 4, 이제? 4, 12, 15. 땡. 4, 11, 15. 3 더하기, 아, 15. 아니, 나 쇼경. 너무... 10, 6, 3, 16, 4. 10. 이게 자기가 열었던 걸 6, 기억을 해야 돼. 6, 기억을 안 해도. 3, 90. 그렇게 어렵게 안 가도 돼. 16, 나누기. 4, 어, 이렇게 다 넣은 거지, 그거. 됐는데, 저기 더 쌤을, 더 쌤만 찾으면 돼. 아니, 10, 너무 어렵게 가고 있어. 3, 10, 잠깐만. 11, 3, 뭐하냐. 5, 7, 4. 아, 뭐라고? 10, 바닥에 쓰면 11, 좋아, 3, 좋아. 하나, 더하기, 더하기. 7, 4. 7, 4. 네. 아, 10, 아, 11. 다 맞았는데. 3, 19. 그 다음에 7이라고 하시죠? 아, 7이 아니야. 아니요. 땡. 50! 10! 아, 다 했는데. 22죠? 3! 3. 5! 5. 4! 4. 아, 잠깐만. 3! 어, 끝. 1! 4! 자, 1, 3, 14. 2, 1, 땡! 어? 10, 다였다, 6, 4, 14, 3. 10, 6, 4, 14, 3. 10, 어, 미쳐버리겠다, 진짜. 4, 4, 14, 14, 5.
한화자 숫자가 3. 땡! 와. 왜? 21이야. 아, 21 아니에요? 22야. 이야. 나 지금까지 21로 했어. 야. 이제 좀 알 때 됐지. 머리 10에서 22. 10, 11, 3, 15, 4. 아, 이거 15가 아니야. 11, 3, 10, 11. 저렇게 절대 안 3, 19, 15. 15 진짜 15다. 10, 11, 3. 마지막 3초 공개 안 돼. 3초 공개. 5, 4. 10, 11, 3, 5, 4. 아, 6, 4. 아, 아니. 5, 4. 5, 4. 5, 4. 10, 11, 3. 정확히 하나가 맞나? 그래. 오, 땡. 근데. 아, 소경! 잠깐만. 소경! 3초 공개, 3초 공개 안 돼. 3초 공개. 이거 바로 이름 부른다. 3초 갈게요. 10. 더하기 어딘가? 4. 두량! 이거 야, 일시 달라고 해야 된다. 와, 나 또 할 수 있어. 자, 제가 시작이라고 하면 드세요. 호시! 아웃! 거기 하나 시작! 시작! 호시! 호시! 아, 두경이 반응했어. 이 와중에 까먹을 수 있다고. 10, 10, 11, 이 와중에 3, 과연 8, 4, 10. 됐다! 11, 3, 더구! 8, 4! 19에다가 4, 21. 정답. 이야, 나 겨우 했다. 아. 고생했어. 아, 한 명 더! 한 명 더 하면 저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딱 공개하고 그냥 빠르게 딱 하는 게 나 재밌지. 공개하고. 야, 그게 무슨 게임이야? 근데 열어놓고도 이게 힘들 수도 있어. 어, 맞아. 141, 준비되셨나요? 오케이! 3, 2, 1, go. 50! 100! 5, 아, 14 곱하기 순간 10 이거 너무 더하기 1 14 곱하기 10 더하기 1 141. 어, 권순영! 권순영! 100 빼기 50 더하기 아니 100 더하기 50 빼기 9 양심이 찔리지? 어이 이 사람아. 네, 그것도 14 141 맞아요. 100 더하기 50 빼기 9. 우와! 어, 결국에 약간, 그 빅픽처가 성공을 했네. 약간 민망하긴 한데요. 어쨌든 성공한 거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와. 다 계획대로 된 거잖아요. 아, 이제 이미 이제 머리를 일부러 안 쓴 거죠. 아, 브레인이기 때문에. 아, 이것도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사실 다 기억하지만. 바닥에 막 쓰고 막 난리 났던데. 그래서 머리 안 쓰고 손 쓰는 거네. 그렇죠. 네. 대단하다. 과연. 세븐틴에서 네. 내 생남은 네. 누가 될지 네. 마지막 게임 네. OX 퀴즈입니다. 네. 네. Who is 내 생남? 치열한 접전과 경쟁 끝에 살아남은 멤버들이 있습니다. 네. 혹시 평소에 OX 퀴즈 잘하시나요? 어, 그냥 눈치를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푸세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눈치를 본다면 눈치로 살아남겠습니다. 눈치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OX 퀴즈가 난이도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결승 무대니까요. 그렇죠. 진정한 브레인이 여기서 갈릴 것 같습니다. 진정한 브레인이 누군지 네. 세븐틴의 최고의 브레인은 누군지 네. 지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준영이 앉아있는 쪽이 O. 디노 씨가 앉아있는 곳이 X. 잘 어울리네요. 오프닝 이후로 말 처음 한 것 같은데 네. 중간중간에 디노 씨의 의견도 물어보겠습니다. 유혹하시면 돼요. X가 아니어도 뭐 아, 당연히 X죠. 아, 알겠습니다. 유혹을 해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대망의 첫 번째 문제. 네. 따란. 세븐틴 데뷔 2015년 5월 26일은 지금으로부터 1672일 전이다. 맞으면 와, 이거 O, 어떻게 알아? 틀리면 X. 와, 이거 어떻게 그렇게 바로 이게 알아? 알아? 어떻게 알아? 맞으면 O, 와. 틀리면 X. 여기서 다 X. 야, 저건 승부사, 승부사. 4 나도 모르겠다. 3 2 야, 외국인다, 이쪽. 1 형 혼자 이기는 건 없어. 왜냐면 며칠 전에 쿱스 형이 1400일이라고 아, 그것은 캐럿입니다. 그건 캐럿데이예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 그 정답이 며칠이라고요, 정확히? 1672일 전이다. 야, 저 리얼 찍는 거네, 그냥. 제가 여기로 넘어왔던 이유는 이제 여기에 명호 형 혼자 있었는데 명호 형이 혼자 이기는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제가 넘어온 거였거든요. 나는 아예 몰라, 나는. 와,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오! 자, 이게 계산이 4, 안 되잖아. 아, 계산 못하겠어. 못해. 아, 이게 뭐예요? 1
오케이. 끝났습니다. 오케이. 이제 더 이상 넘어졌습니다. 네, 민규 씨의 말로 굉장히 좀 혼란을 주었는데요. 호지 씨 OX 퀴즈 잘하신다고 잡아주셨는데 확신하시나요? 네네네네. 네, 발표하겠습니다. 세븐틴 데뷔 2015년 5월 26일은 지금으로부터 1672일 전이다. 정답은 X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렵다. 네. 어렵다. 어렵다. 1671일 전입니다. 이게 뭐야? 지금 이렇게 해서 사랑해요. 첫 번째 문제부터 지금 호시, 번원, 또 CG가 타락했어. 데뷔한지 벌써 1601일 넘었어? 잘하면 우승자 될 수 있겠다, 운 좋으면. 두 번째 문제도 네? 세븐틴 관련 문제입니다. 네. 세븐틴 모든 멤버 출생 연도의 합은? 와, 합이라고? 헐? 어? 이걸 어떻게 계산해? 이거 25,955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잠깐만, 25,000? 이거 계산해놓은 것도 955. 5이다. 이거는 정말 계산하시고 싶으시다면 계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맞춰? 이걸 어떻게 25955. 한 사람당 2000이라고 생각해 봐. 아. 97년생이면 마이너스 3이야.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요? 그 도겸 씨 계산 안 하실 거면 찍으세요 그냥. 3 2 1 땡. 저 형은 도망가는 시간에. 애매. 도겸 씨 온가요? 정답은 5입니다. 나는 5야. 아. 네. 오빠 눈치로 가는 거야 이거는. 네. 오! 봤지? 오!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가 꽤 많이 남았는데 벌써 3명! 우와 대박! 3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DK 브레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브레인의 꿈이 이뤄질 수도 있어. 브레인의 꿈. 네, 세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차라리 기사할 수 있는 거면 할로 하겠다. 찍는 거 진짜 무섭다. 찍는 거야. 문제 나가겠습니다. 거미는? 거미요? 거미는? 거미는? 동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거미는 동물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여기서 이기면 제 우승이야. 빨리 넘어가. 나 왜 거미가 동물로 알고 있지? 곤충 아닌 거 같지? 거미는 동물이다. 정답은 갈까? 오입니다. 아! 곤충 아니지? 야, 그럼 내생남 갑자기 너 된 거야? 나 내생남이지 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세 문제를 연속으로 맞추시면 골든벨로 인정하겠습니다. 왜 거기까지 맞춰야 돼? 이미 남은 문제가 너무 많대요. 날개로 날 수 있는 포유류는 박쥐뿐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그 골드맨 포기하고 내생남 하면 안 돼요? 내생남 이제 확실히 되셨습니다. 그래요? 민규 형, 이제 형의 골든 감을 믿어. 5, 4, 이런 질문을 3, 뭐, 야, 2, 2, 1, 5. 5. 정답? 5. 와! 자, 세븐틴에서 가장 네, 메인, 네. 브레인으로 내생남이 있으셔서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뭐 처음부터 네. 제 자신과의 싸움을 잘 이겨내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네네. 기분이 좋네요. 네. 저는 탑3 안에 든 것만으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요. 3였군요? 탑3예요. 멋있다. 네. 이제 더 이상 제 말 무시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맨날 이제 제 말 무시해도 대화가 아니에요. 무시하셔도 돼요. 무시하지 않아주세요. 무시무시한데. 좋아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정말 재밌는 OX 퀴즈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여러 게임을 통해서 네. 이렇게 세븐틴의 브레인을 또 이렇게 뽑을 수 있었다는 게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누가 탈락을 했던 네. 누가 1등을 했던 간에 우리 네. 세븐틴은 또 앞으로 세븐틴으로서 열심히 멋있는 활동 보여드릴 거라는 점. 맞습니다.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오늘 내생남 김민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뇌가 섹시한 남자 내생남 민규 씨는 섹시 댄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쉬고 말아요. 마음이 더 기대되는 고인 세븐틴. 딱 이런 날이면 또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요. 뭐죠? 5, 6, 7 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다시 둘러앉아 서로를 바라볼까. 너를 닮은 날씨 너무 춥죠? 사디 위에 추억들 모두 적은 쪽지만 편지방에서 서로 얘기를 해주면 알고리를 나타나서 너도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서로의 눈빛이 알잖아. 밤하늘 밝게 비춘 우리의 노래소리.